박인주 씨만의 사회 통합 수석을 하셨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6.15 선언을 실천하자는 남측 위원회 공동대표이자 6.15 선언을 실천하자는 남측 위원회 서울 본부의 선임 대표.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 6.15 서울 본부의 예를 들어보면 같이 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이 통일연대라는 단체의 대표, 범민련이라는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여기에 실무 책임자도 통일연대라는 단체의 실무 책임자, 민노당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연대라는 단체의 대표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6.15 선언을 실천하자면서 서울 본부를 만들었던 분이 이번에 청와대 시민통합수석이 되셨는데, 통일연대가 어떤 단체냐? 이 통일연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너가 분단과 학살의 전쟁 미치광이라고 그러면서 2005년에 내가 너 동상 때려 부수겠다는 나를 친 단체예요. 여기에 대표 없이 이 사람 얼굴 기억하시니 이번에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죠. 통일연대라는 단체의 상임의장은 북한에 넘어갔었고 사무처장은 제법 반초, 반초 백미를 두 번이나 걸렸던 사람이에요. 통일연대 집행장은 이번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미군 철수 주장하다가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 통일연대의 서울대표라는 사람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박인규 씨와 함께 6.15 실천 서울본부를 구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북한 들락날락하다가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이 박인규 씨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6.15 선언을 실천하자고 해서 이곳을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자라고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3년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동의를 여는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서울에서 하면서 여기에서 결의를 하길 올해 즉 2003년에 반드시 자주 평화 동의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자. 그런데 친구 교환받은 자주 평화 동의를 미군 내보내고 연방 대통령이라는 걸로 해서 주한미군 철거하는 주장들이 흥행을 하고 이러한 행사는 주체의 뿐이야. 이것뿐 아니라 C코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 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해오는 분이 지금 시민 사회통합수석이라는 대통령의 요직으로 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 대한민국이 사실과 진실에 진실이 이 거짓 선동에 계속 침식되고 있는데 이 사실과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말리고 그리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계속 말리다 보면은 그럼 반드시 북한 정부는 무너진다. 북한 정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시기가 지금 문제가 될 뿐이지 반드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할 때 통일비용 같은 것은 걱정하지 말자.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과학적인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할 때 프랑스와 미래학자 기성방은 세계 5위의 선진국이 된다고 예측해요. 미국의 가장 큰 투자자문회사 골드만삭스는 세계 1위의 GDP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2050년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종북파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가봐야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2년, 3년 정도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실과 진실을 지키고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북한 본부도 보통에서 해방되고 대한민국 자유통일에서 인류 물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젊은 애국기자 김성호 기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정일 기자한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셔서 특히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그 특히 재향군인의 참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특히나 나가시는 길에 그동안 못 다 들었던
이야기들 조갑제닷컴에서 또 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또 앞에 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당하게 됐습니다. 집에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도 책 한 권 선물하는 또 손자나 손자나 자녀들에게 책 한 권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들 젊은 자녀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나가시면 좋은 책도 보시고요. 특히나 오늘 이야기 내일 조갑제닷컴에 가시면 또 동영상으로 참깨 방송에서 동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조갑제닷컴에 또 좋은 칼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프린트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나가시면 저희 국민행동본부 또 특히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천안함 문제 관련해서